이번 한달 동안은 저희가 '그른의 은혜네'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같이 요나서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랑 여러분이 사이좋게 태그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타워즈 팬 있으신가요? 스타워즈 팬 없으신가요? 난 최근에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개봉했죠. 나 그거 봤다. 있으십니까? 대단한데요,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오, 진짜 재미로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워즈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보리도 꽤는 꽤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스타워즈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에피소드 4. 예, 그 스타워즈 나는 그걸 극장에서 봤다. 혹시 있으십니까? 나 있으시군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에피소드 4, 5, 6이고 그 다음 나온 게 1, 2, 3인데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난 1, 2, 3은 극장에서 봤다. 오케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난 스타워즈가 뭔지 모른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 스타워즈 팬이에요. 저는 정말 얼마나 제가 스타워즈 팬이냐 하면요, 저희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애가 막어뭐뭐 문냐 문냐 막또 빠빠빠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애가 아빠라는 걸 알려줘야 될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I am your father. 이건 아시는군요. 여튼 제가 스타워즈 진짜 완전 팬인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 9편까지 나왔는데 이게 벌써 계속 나와요. 4, 5, 6편 나오고 그 다음에 20년 있다가 1, 2, 3편 나오고 그 다음에 10여 년 있다가 또 7, 8, 9편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스포일러 해드리는 거좀 그렇긴 하지만 안 보실 것 같기 때문에 갈수록 되게 별로예요, 스토리가. 막 갈수록 기대가 안 되고, 이번에도 저 봤는데, 너무 막 형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새로운 스타워즈가 나오면 또 가서 보고 있어요. 약간 노예 같아요, 노예.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뭐랄까,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뭐 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과정을 참여하는 거, 그거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거든요. 뭐 영화 같은 걸볼 때도 그렇고, 뭐 작품을 볼 때도. 근데 문제는 저희 와이프가 약간 그 반대 성향이에요. 저희 와이프는요, 뭐 영화나 그런 거를 볼때그 중간에 막 긴장되고 그런 거를 못 견뎌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못 견뎌요. 그래서 극장을 가면 별수 없기는 하지만 와이프랑 저랑 뭐 집에서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잖아요. 막 그런 걸 보면 한참 보다가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요, 패스트 포워드를 해요. 그래서요, 이 중간에 막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맨 뒤로 돌린 다음에 끝을 확인해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걸 저랑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헌신된 남편인지, 제가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은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스포일러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스포일러 진짜 싫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패스트 포워드해서 끝으로 확인하고 더 화나는 걸 제가 막안 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줘요. 막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와, 남편 이거 이렇게 됐네. 이제 봐도 될것 같아 그래요. 예, 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막 스포일러 화나는 분들?
아, 안 계세요? 네. 여하튼 그런 거 하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는 스포일러가 화가 나고 우리 와이프의 그런 보는 스타일이 뭐 화나는 수 있는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저희 와이프 영화 드라마 보듯이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상황 중에 고통의 상황 중에 우리는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하시지만 솔직히 우리 그런 거 되게 잘 견뎌요. 어떻게 끝나는지만 알면은요 인간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요 잘 견뎌요. 근데 고통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이 이 삶의 어려움이 당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실 여러분한테는 크게 이렇게 감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요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 3일이 지나면 얘가 이제 나갈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언제 나갈지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요. 사실 정상적인 거는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게 끝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중에 요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중에 그 요나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기도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삶을 살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모든 게 어둡고 뭐 어떻게 한숨만 나오고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요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요나는 알고 기억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고 어둠의 시간이 있고 정말 두려움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근데 그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은 하시는데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개업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개업식을 하려고 꽃집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제 도달을 해서 개업식 하는 날에 근데 꽃집에 그 축하 문구 같은 거를 이제 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주문이 헷갈려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꽃이 왔는데 그 꽃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편히 쉬소서. 그러니까 rest in peace.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례식장 가야 될 게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사장님. 그래서 꽃집 사장님한테 막 아,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가 개업식인데 재수없게 이게 뭐 하는 거냐? 편히 쉬소서가 뭐냐? 막 이게 뭐 하시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꽃집 사장님이 너무 죄송해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 기분 푸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선생님께서는 개업하는 날 편히 쉬소서라는 거 받으셨잖아요. 네, 선생님 저쪽 장례식장에는요 입주를 축하합니다 꽃이 갔어요. 몇 분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든가요? 뭐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꽤 많은 경우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아 요나가 기도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는요 요나가 정말 죽기보다 가고 싶지 않았던 거 니느웨. 결국 거길 가는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대로 요나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완전 신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진짜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가장 멋있는 기도는요 여러분, 미사옥으로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최초를 창조하시오, 전능하게 임재하시는 주여와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 얼마나 지루합니까? 하나님도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죠.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김 부장님 너무 싫어요. 김 부장님 너무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김 부장님 사랑하는 거 제가 압니다. 얼른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뭐 용서하게 해주시고,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 마음에 있는 거 소원을 다 내어놓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 로또 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나타나주세요. 여섯 자리 알려주시옵소서. 에? 아, 왜 로또는 사면서 기도는 안 해요? 기도라도 해야 간증이라도 하지. 아, 내가 너무 싫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면요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기도가 많아요. 다윗의 기도 같은 막 입을 찢어버리고 막 그런 거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거든요. 요나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람과 원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또 할 거예요. 수년 제가 이 목사 데뷔할 때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디든 부르면 가겠습니다. 뭐 어디 부르면 뭐 어디 설교해 와주세요. 그럼 그게 제가 한 약속이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전의 한 큰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장모 경동 목사님 계신데요. 네, 제가 완전 익명 처리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띠리릭 받았어요. 김선희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아, 드디어 내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 교회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가서 뒤집어 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저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애들이 모인다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가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약속했잖아요. 부르면 간다고.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다 오면 역시 메가처치는 다르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공간이 한 3배 되는데 애들이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앉아있는데 와, 이거 3배 되는 공간에 애들이 빠글빠글하니까요 완전 이게 대혼란인 거예요. 난장, 여러분 초등학생 한 1,0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1,000명이 모이면은요 예수님이 곧 와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앞에서 선생님들은 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듣지를 않아요. 막 찬양 인도를 해도 하지도 않고 막 난리예요. 제가 저 구석에서 앉아서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막 어떡하다 그러다가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웃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웃겨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차례가 돼서 딱 가서 막 하는데 제가 진짜 최선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짜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버해가면서 이게 애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웃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선생님들은 얘들을 어떻게 좀 제어해 보려고 하는데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전 제 순서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걸 뒤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기도 생각 뭐 그 비슷한 거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론 약속은 했잖아요. 무조건 간다고. 근데 초등학생들은 어려울 거야. 저분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은 제가 좀 패스해 보겠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목사님, 김선생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캠프를 하는데 와서 설교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애들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초등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싫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서 시간이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얘기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고 이러고 있는데 마치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옆에서 야, 너 무조건 간다며. 야, 너 무조건 간다며. 그냥 간들 그러지 않으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어요. 와, 여기 장난 아니었어요. 설악산 밑에 있는 한 리조트였는데 그 지하에서 하는 건데 그 지하가 원래 나이트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개조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공간에 500명 정도 되는 초딩 애들이 꽉 차 있어요. 진짜 shoulder to shoulder, 어깨와 어깨를 붙여가지고 초딩 학생들이. 그때가 7월의 마지막 주인가 8월 첫째 주인가 그랬는데요.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이 그 지하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열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예요. 저도 구석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도 하고 막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제가 저기 앉아 생각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나마 제가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웃겨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진짜 막 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열을 내뿜고 막 난리가 나고 선생님들이 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제 순서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갔습니다. 요거는 두 번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저녁에 한 번, 다음날 아침에 한 번. 근데 문제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섭외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이제 밤에 온 거예요. 아, 써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내일은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몇 명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저건 목사가 아니다. 저 인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회의를 했대요.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이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하고 다음날 살살 하라고. 그래서 다음날 뭐 이렇게 뭐 살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운전을 하고. 근데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이걸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내 말을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안 간다 그런 거 이거 억지로 보내가지고 왜 도대체 막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교회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하고 아이 두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에서 본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희 목사님 확실히 실물이 영상보다 나으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현대 과학은 저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하면 그 500명 모였던 나이트클럽 어린이 캠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전 사는 애예요. 캠프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아빠가 거기 앉아있다가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거 재밌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랬대요. 어떤 미친 목사님이 왔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재미는 되게 웃겼어. 그랬대요. 되게 웃기는 게 그걸 들은 이 아빠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아내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게 핍박하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와, 목사가 재밌어봤자 얼마 재밌어.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동영상을 다 보셨대요. 여러분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날 교회 오신 거예요. 그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분이 예배 왔어요. 예배 참석하고 가셨어요. 천목사님이 이 아내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오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 남편이요. 저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저희 남편이 오늘 예배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이프, 나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리고 이 가정은 지금도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여기서 이게 해결될 수 있지 하는 그런 어둠의 순간, 무거움의 순간들이,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있는 마음 그대로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렇게 일하시진 않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계획, 생각,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거거든요. 저 홍대 가까운 교회 시작할 때쯤 일인데
신승유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신승유 선생님은 그 당시 저는 좀 모르는 사이였는데 직장을 다니시고 그냥 가정 있으신 분이신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일은 너무 많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러면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불교를 할까 기독교를 할까.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절까지 가기는 너무 힘드니 기독교는 그래도 방송이 있잖아요. 아 생각하니까 불교 방송도 있구나. 이분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제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여기를 가면 졸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랑 이분이 거의 매일 한 시간씩 통화했어요. 마치 사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오고 싶으신다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린 대전 살 저희 교회는 대전에 있고 그때는 당시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서울에. 그러다가 홍대 가까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딱 그 시점에.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친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가 서울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걸로 오실래요? 그분이 그때부터 홍대 가까운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홍대 가까운 교회 3명 개척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신선생님 이제 교회 막 나오시다가 좀 건강이 어려우셔서 못 나오시다 하시다가 12월 작년이죠. 12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혈액암으로. 제가 제 기도 제목이 안식년 중에 너무나 안식년에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진짜 빨리 돌아올 생각 좀 막 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 조금만 친선생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꼭 뵙고 싶다고. 근데 제가 못 뵀어요. 근데 그렇게 신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저랑 신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주로 기도해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신선생님 건강을 위해 기도했고 신선생님 직장을 위해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드시다고. 근데 지금 되돌아오면 그 세 개 중에 정말 제대로 해결된 건 거의 없어요. 그분은 건강은 여전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직장의 스트레스는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선생님께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 다음부터요. 신선생님의 딸이 같이 나왔어요. 신선생님의 딸이 교회를 나오다가 신선생님 딸의 남자친구 같이 나왔어요. 신선생님의 딸이 신선생님 남자친구가 아니고요. 신선생님 딸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둘이 아이를 낳거든요. 홍대 가까운 교회 1호 베이비가 됐어요. 그리고 신선생님은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저도 전해 들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평화스럽게 돌아가셨대요. 하나님께서 신선생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일이 다 그대로 해주는 자동 판매기처럼 일하시진 않으셨지만 전 이거는 확실해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선생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뭐 어떤 거 하나도 내 삶에 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볶음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 요한복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한 계시록. 요건 제가 감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요한 계시록. 예수님이 옷을 사러 갔대요. 아, 또 하나 있을 줄 몰랐죠? 예수님이 옷을 사러 갔대요. 나이 든 옷을 집어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입어보신다고 이제 피팅룸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입어보셨는데 좀 작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십자가.
이거 왠지 예수님한테 미안하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 나온 게 뭡니까? 무슨 내용 나와 있어요? 전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내용 들어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일일이 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힘든 그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십자가를 보여주시거든요. 옷이 너무 작다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나 좀 믿어봐.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3일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그 죽음의 어둠 속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 모르는 거 아니시라고, 알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 계획,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상하게 같이 기도하실 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에 대한 실망, 분노,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같이 있지 않으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조금 더 신뢰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조금 더 신뢰해 줄 수 없겠니?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너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너를 떠난 적 단 한순간도 없었잖아. 내가 너가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은 적 없었잖아. 네가 가야 할 길에 그 문을 내가 열어주지 않은 적 없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한 적 없었잖아. 너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것을 조금 더 배울 거야.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말도 안 되는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놓은 그 사랑은 네가 더 누릴 거야. 나랑 조금씩 조금씩 같이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마음의 모습들을, 무너진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간절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는